가장 낮은 곳에 국민의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단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청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실천의 모습들이 정치 참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기성 정치인들이 공감하고 발벗고 나서서 법을 고쳐야겠다, 제도를 바꿔야겠다, 정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보일 때 우리 현실이 바뀌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당원으로 시작해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여기만 유일한 청년 당원입니다. 2016년 전국을 돌며 청년 당원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총선, 지선, 보궐선거와 대선까지 전국 각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소통해 왔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 기간에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단합과 청년의 힘으로 대통령 선거에 기여를 하였고 승리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청년 당원들을 취하고자 보수정당 최초로 전국 청년위원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100여 명의 전국 청년 당원들과 임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온 전국 청년 당원들과 매년 함께하면서 느낀 건 우리 당에는 인재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당원들은 늘 한결같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당의 승리의 순간과 탄핵이라는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싸워왔으며 지금껏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당을 위해 지켜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국민의 힘의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산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손잡아주고 함께 양지로 나가야 합니다. 인정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인정과 배려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하면 될 수 있다고 보여주어야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의 정책이 아닌 공평하고 공감되는 정책으로 손잡아 주어야 미래 세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힘을 얻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해 누가 소통했습니까? 바로 저 박홍준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10여 명을 소통하고 함께 희생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소통하고 화합을 노력할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많은 인재가 당에 들어와도 당에 실망하고 떠난다면 우리는 항상 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당원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신설하겠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부족하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분기별 교육과 상시적 교육을 통해 학점제를 운영하여 우수 학점자 베네핏을 부여하고 정치 참여 의식 개선을 높이겠습니다.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토론회대회, 정책전진대회, 기조연설대회 등 컨텐츠를 통해 인재를 양성 육성하여 발굴하고 당의 청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꿈과 희망이 곧 현실로 맞이할 수 있어야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청년은 대수가 맞습니다. 헌신한 청년들을 위한 인정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뿐인 후보가 아닌 종로만 늘어놓는 후보가 아닌 실천해온 사람 저 박홍준을 청년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흐름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 박홍준이 10년을 준비하고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